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행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기도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레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읍시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세웠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닛이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세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성경 출애굽한 사건에 대하여 어떤 학자는 애굽은 어머니의 태와 같고 출애굽은 자녀의 해산과도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자녀들이 태어나서 어느 정도 자라기까지는 아이들은 가만히만 있어도 어머니가 다 해주는 것 같이 홍해를 건널 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한 일은 오직 순종만 있었을 뿐이었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 들어가면 가방을 메고 이제는 혼자서도 해야 하는 훈련이 시작되는 것과 같이 이제 광야에서는 세상을 접하는 훈련을 받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 대면한 싸움이 아말렉과의 싸움인데, 성경에서는 아말렉을 마귀의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싸움으로 이스라엘을 훈련케 하시는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이는 모든 영적 싸움에는 승리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의 결론은 승리의 비결이 여호수아의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손에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승리는 칼이 아니라 기도에 있다는 말씀이지요.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첫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둘째, 산 위에서 손을 들고 있는 모세의 손과 셋째, 산 아래에서 싸우는 여호수아의 군대입니다. 본문 11절에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승리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니라 모세의 손이었다는 거죠. 이런 세상의 승리는 산 아래 세상에서의 싸움이 먼저가 아니라 산 위 싸움인 예배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산 아래에만 관심이 있고 산위 싸움에는 소홀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실패의 원인이 됨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 위에서의 싸우는 싸움이 진짜 싸움이라는 말씀은 성경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를 통하여 영적 승리를 사모하는 산 위 싸움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동생을 해하려고 다가오는 에서를 앞에 두고 천사와 씨름했던 야곱과 같이 승리는 자기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린 영적 싸움이 진짜 싸움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싸움은 결단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 위의 싸움에 성공하십시오. 기도로 문을 열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맥아더 장군은 어록에 나는 기도 없이 침실에 들어간 일이 없고 성경을 읽지 않고는 하루를 시작한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시작도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의 결론은 16절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는 여호와께서 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는 본문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는 기도하기 전에는 내 싸움이지만 기도 후에는 하나님의 싸움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내 싸움이지만 기도 후에는 하나님의 싸움이 됩니다.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내 싸움이 되면 오직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싸움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싸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기도로 시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적 싸움에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산 위의 싸움, 기도의 힘을 의지하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